사이드 파트는 하고 싶은데 아직 그 머리 길이가 짧아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년이발사 백년입니다. 보통 사이드 파트라고 하면 이 가르마를 중심으로 한쪽은 짧게 밀고요. 또 한쪽은 길게 넘기는 스타일을 말하죠. 근데 이 넘어가는 이쪽 부분이 꼭 길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적당한 길이만 되면 되는데요. 약한 10cm에서 15cm 정도 되면 됩니다. 하지만 그 이상 20cm 넘게 길어지면은 머릿결이나 머리 숱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길어지면 머리에 무게가 생기기 때문에 처지거나 흘러내려가지고 이 스타일링을 하는데 좀 애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는 좀 적당한 길이가 좋긴 한데요. 하지만 머리를 짧게 반삭으로 하셨거나 또는 머리를 짧게 하셔가지고 지금 머리가 짧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자, 그런 분들이 기르는 과정에서 이 사이드 파트, 포마드 스타일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근데 머리가 너무 짧다 보니까 아, 지금 당장은 이 스타일이 안 되는구나 생각하시고 포기하시거든요. 하지만 됩니다. 짧으셔도 괜찮아요. 어차피 이 가르마에 스크래치를 넣어야 되고요. 또 이쪽 한쪽은 밀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쪽 반대쪽은 계속 기르시면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마무리로 이 포마드를 발라가지고 스타일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짧은 머리도 포마드 스타일 느낌이 나옵니다. 하지만 좀 하드하게 짧아 보일 수가 있어서 조금 어색할 수는 있어요. 그래도 이 사이드 파트의 느낌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또 그대로 머리를 기르면서 다듬기만 하면 한 두세 달이면은 금방 사이드 파트로 자리를 잡아가는 머리가 나올 거예요. 자, 이분처럼 지난달에 반삭을 하셨다가요. 다시 사이드 파트를 하기 위해서 한쪽을 짧게 밀어 올린 건데요. 그리고 매달 조금씩 조금씩 정리를 해서 세달 뒤에는 이런 머리가 나옵니다.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는 거예요. 또좀더 특이하게 아예 처음부터 한쪽을 아예 밀어버리는 그런 하드한 반삭 포마드 스타일도 있습니다. 자, 오늘 해드린 분인데요.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저한테 와서 머리를 했던 학생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성인이 돼서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오늘 왔더라고요. 두달 전에 제대를 했는데 두달 동안 머리를 그냥 무조건 길러서만 왔어요. 윗머리 길이가 10cm가 안 되는데 이렇게 짧은 머리도 사이드 파트가 되느냐고 물어보길래 뭐 제대하자마자 오지 그랬냐고 제가 그랬습니다. 좀 아쉬워하더라고요. 자, 이제 커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이드 파트가 끝났습니다. 어떤가요? 이 친구는 아주 짧은 반삭 스타일의 짧은 길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 짧은 길이도 이렇게 사이드 파트가 되죠. 머리가 이렇게 짧은데 사이드 파트는 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머리가 길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그냥 하세요. 머리가 자랄 때까지 너무 어정쩡한 짧은 머리 하지 마시고요, 미리 짧은 사이드 파트로 자리를 잡으신 다음에 계속 기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머리가 짧아도 포마드 스타일 가능하니까 도전해 보시고요. 오늘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백년이었습니다.